네, 안녕하세요. 닥터 슬럼프에서 여정우 역을 맡은 박해. 나 왜 누나 이름 얘기할 뻔했다? 진짜 웃긴다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슬럼프에서 여정우 역을 맡은 박형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슬럼프에서 남하늘 역을 맡은 박신혜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함께 제포일러를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. JTBC와 스포일러의 줄임말인 이 제목처럼 마음껏 이야기해도 된다고 합니다. 뭐 저희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? 저희 몰라요. 그러면 인사는 여기까지 드리고 영상 같이 보실까요? 오늘은 우리와 함께 지낼 아주 굉장한 친구가 전학을 왔다. 응? 들어와라, 하늘아. 학교. 와. 신경 안 쓰는 척 하지만 신경 쓰는 거야. 맞아. 그치, 이미 그 전에 누구니한테 들은 거잖아. 굉장한 친구. 전국 1등의 위험. 서로 알아본 거야. 이게 느낌으로 아는 거야. 저놈이구나. 얼마 유명하겠어, 또 그지? 전국 1등 말고. 그치, 전교 전국 1등이니까. 전쟁의 성황이 시작됐다. 어머. 가끔이시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을까봐 가루만 먹는데. 저게 실제 커피가 아니라 그때 약간 초코 무슨 가루로 이렇게 막 만들어 주셨었는데 굉장히 달달하니 맛있었어.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. 네. 어머, 이 감히 귀한 딸한테. 본인 논문 쓰기도 바쁠 텐데 이제 다른 사람 논문까지 쓰려면. 써야 되고. 학창 시절도 진짜 치열하게 살았는데. 맞아요. 커서도. 다 웃고 있잖아. 그래. 이렇게 우와. 검사도 가고 골드 버튼 받고. 골드 버튼 받았어, 대박. 아, 저때 진짜 마스크팩 사고 싶다. 근데 보니까 정말 아침 일찍부터 찍었던 사고장면. 이때 하늘이가 정말 이 번아웃이 오면서 쓰러졌던. 저거 찍을 때 진짜 힘들었겠어요. 하루 종일 찍었어요, 저거 찍을 때.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. 계속 감정 소모인 느낌으로 하루 종일 너무 급박한 상황에 이걸 계속 찍으니까. 저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, 원래. 내 그렇죠. 병원에서는. 막 사랑받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, 한순간에 미움을... 사람들이 다 등 돌려버린 거야. 그니까.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. 맞아.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니까. 나는 괜찮은데. 너 그래도 잘 견디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. 힘들거나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는데 약간 이런 거. 맞아. 사실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거지 또. 나 결국에 촬영하면서 많이 못 뵀어. 아, 그런데 갔다 올게 이렇게만 하고 촬영은 막상 와, 이거 오타빵. 여기가 정말... 더울 땐 정말 덥거든요, 여기가. 저 심어놓은 것들도 다 그지? 맞아, 진짜 계속 물 주면서 키웠어요. 소품팀에서 관리한 식물들. 저기서 막 가지도 따가고 맞아. 고추도 따가고 토마토도 따가고. 이때 촬영할 때 실제로 옥상이 너무 밝아서 눈을 못 떴던 기억이 나네요. 너 여정우 맞지? 맞는데요. 알면서 왜 물어? 진짜 끔찍하지? 원수였다가 처음으로 2등을 해봤어. 저게 무슨 숫자지? 너무 웃겼어요, 이거 찍을 때. 이 얼굴이 이제 안 보였으니까. 아니, 저걸 보면서 쟤 왜 저래? 약간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웃긴 거예요. 웃음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. 소문 다 났어. 우리 드라마에서 모든 재밌는 씬은 정우가 다 촬영한 것 같아. 어머, 입꼬리 떨리는 거 봐. 천천히 와라. 천천히 와라. 진짜 유치하네. 두 개. 네가 한 개 먹으면 난 두 개 먹을 거야. 저는 교수님처럼 환자 팔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.
되들었어. 와, 나는 촬영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의 얼굴이야. 응? 내가 촬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얼굴이지. 진짜 화나. 볼 수가 없었지. 와. 아니 뭐 병원 안 돌아가오겠다라는. 그치, 이제 그냥 그만두겠다라는. 와. 그치, 내가 아프면서까지 사이다. 지켜야 될 건 없지. 근데 현실은 저렇게 수술복 입고 돌아다니는 일이냐고요. 말이 안 나오더라고. 이제 보니까 하면 그래야 되는데 말 나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. 어, 저 뒤 고양이 봤어요, 방금? 저희 아, 촬영할 때 그 약간 늘 저 동네 고양이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출연을 많이 했어요. 내가 술 더 세지. 아니거든. 뭐 어떡하냐? 어떡하지? 너무 멀쩡한, 제 진짜 너무 멀쩡한 상태에서 찍었거든요. 초롱초롱하거든? 저기 안주가 진짜 맛있었어. 계속 주워 먹었어요, 저기서. 먹태도 엄청 주워 먹고. 너가 좀 유치하긴 하지만 나쁜 짓하고 뻔뻔하게 옮길러 먹으니까.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는. 아니야, 그것도. 진짜 얼큰하다, 뭔가. 그니까, 눈. 내가 우울한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지, 하늘이. 이거만 하고 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. 맞아. 그래서 학창시절에 당연히 학생들이 노는 것도 다 안 하고. 안 하고. 그래서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못 누리고. 맞아. 내가 진짜 고3 때부터 이 작은 소망 하나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는데 너 진짜 딱 밤 한 대만 치고 싶더라. 여기 벚꽃 진짜 예쁘지 않았어요? 진짜로 벚꽃도 펴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날리느라 엄청 고생하셨죠. 옆에서 막 선풍기 같은 거 틀어놓고. 내가 먼저 맞는 거야? 왜 맞는지 몰라. 갈매기보다 안 했어. 일단 이리 와라. 진짜 치사해. 생각해보면. 타이밍. 타이밍. 하늘이 자꾸. 갑자기 울어. 갑자기 눈물이 나네. 아, 이러는 게 어딨어. 억울해. 억울해. 내가 울린 것도 아닌데. 딱밤 때려놓고. 걱정은 되는 거야. 한 번도 이렇게 하늘이는 울어본 적도 없을 거야. 그치, 정우도 사실은. 그 옆에다. 기숙사였거든요? 근데 저희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우니까 통곡하고 있을 때 탕에 왜다 무슨 일 있나요? 그래서 울다가 죄송합니다. 시끄럽죠. 감사했지. 밤새 찍었는데 저는, 진짜 우와. OST? OST. 그래도 진짜 우리가 이번에 벚꽃 있을 때 진짜 아낌없이 다 찍었어요. 맞아요. 네, 다행이에요. 재밌다. 재밌네. 아, 그래요? 벌써 끝이에요? 그 끝이야? 너무 아쉬운데. 어땠어요, 형식 씨? 이제 시작인데 사실 이제 시작에서 사실 끊어진 느낌이라. 그쵸. 이거는 이제 하이라이트만 또 맞아. 모아서 보여주신 거니까 하루빨리 더 보고 싶네요. 보고 싶고 풀로 또 새록새록 그때 아 맞아 저때 이렇게 찍었지 그 공기 약간 이런. 날씨 막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생각나면서 되게 또 회상하게 되네요. 네. 너는 어땠어요? 저도 막 찍었던 그 순간들이 막 떠오르고 저 계단도 생각나고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촬영했던 정말 공간이 굉장히 작았는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기억도 나고 3, 4회가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네.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본 것처럼 봐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. 네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는 닥터 슬럼프가 매주 토요일,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니까요. 여러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매주 토요일, 일요일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